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낫과 므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잇도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